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주 푸념 마인 페스티벌 우리 유튜브 채널을 함께 보고 계신 여러분, 시그니트 키친 수익과 함께하는 여경래 쇼의 최고의 중식!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교육하고 있는 이보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보영 박사님 나오셨고요. 아, looks like crystal. 아, 정말 보배 같은 아, 네. 유튜버 겸 메인 잡은 카이스트 교수입니다. 어셈! This is my wife, Courtney. Yeah. Hello, nice to meet you. 아, 중요한 건 오늘 이 곳이 어디냐면 이건 LG전자가 만든 초 프리미엄 빌트인 주방 가전 시그니처 키친 수이세 여기 바로 노년 쇼룸입니다. 자, 이제 저희에게 오늘 최고의 중식을 저희에게 또 맛보여주시고 오늘 또 여러분과 좋은 이야기 나누실 핫한 정말 중식의 대가 여경래 셰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리를 하고 있는 여경래입니다. 귀하신 분들 오셨는데요. 그 귀하신 분들 위해서 제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하기에는 또 맛이 조금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맛있는 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 약간 보조 겸 제 동료이자 또 제자이자 하는 박은영 셰프도 같이 왔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우리 인사 한번. 아, 네. 아, 네. 중식 요리하고 있는 여경래 셰프님의 제자 박은영입니다. 이야. 박은영 셰프는 네. 아시겠지만 또 유재석 씨의 유산슬. 네. 그때 방송에 나오시면서 아, 그냥 나이 났어요, 나이. 그럼 셰프님께서 오늘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이 요리가 바로 그 유재석 씨가 먹었다고 하는 유산슬 탕면. 네. 설명하면 그거를 좀 응용한 건데 이 네. 친구가 만들었으니까 유산슬로 라면 가게를 여셔서 제가 유산슬에서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탕면을 만든 거예요. 네. 유산슬이? 유산슬이 위에 고명을 올려진 요리가 이제 유산슬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탕면 그 육수까지 넣어서 탕면으로 만든 거예요. 네. 좀 드셔볼까요? 네, 네. 그럼 유산슬이 우리가 아는 거 유산슬?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먹겠습니다. 이제 먹어요. 네. 어, 젓가락 잘 해요. 네. 와우. Really, really strong nutty taste. 고소한. 고소한 느낌. 와우. Is this 참기름? 네. 참기름. 첫 번째 음식을 좀 먹으면서 저는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셰프님과 중식. 뗄래 뗄 수 없는. 예. 근데 어렸을 때 한국에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중국인이셨고요. 어머니가 한국인이셨어요. 그래서 약간 혼혈 그런 개념이었고 그래서 약간 그런 정체성에 있어서 정리가 되기 전에 아버지가 되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저희들이 그래도 중학교까지는 공부를 해야지 니네들이 되면 혼자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 그렇게 해갖고 중학교 졸업하는 날 불러가지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는 나는 이제 공부를 여기까지밖에 못 시킨다. 왜냐면 내가 한계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너는 중국 사람의 자식이니까 가서 기술을 배워라. 그러면 이 다음에 먹고는 산다. 그래서 그 얘기는 알아들었지만 그 기술이라는 그 개념이 뭔지는 사실 몰랐어요. 며칠 후에 이제 서울에서 왕서방 아저씨 내려올 테니까 그 분을 따라가게 되면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입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다 해서 하게 된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왔는데 식당이 뭔지도 모르고 서비스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기술이 뭔지도 모르고 한 15살, 16살이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러다가 좋은 기술자를 만난 거죠. 진짜 당대 최고의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도 청소년이 돼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살면서 자기를 아 나한테 이런 소리 소질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것들도 나이 먹으면서 그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개념으로 오늘 보니까 나한테는 그림을 좀 잘 그리는 그런 소질이 있었고 알고 보니까 음식을 만들 때 그러한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되는 게 그래서 그런 소질들을 하고 또 옆에 사부들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기술자들은 무조건 자기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좋은 스승이나 좋은 팀을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르다는 그런 개념을 이 친구도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알아듣는 거 셰프님에 대한 그 뭐 이력은 사실 제가 뭐 줄줄이 외우는 시간이 한 시간밖에 없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그 중국 정부가 인정한 100대 그 요리사에 대한 중
미국 정부가 인정한 영어 성량이 굉장히 높죠. Chinese government OK 100. 와. 오케이. Understand? 예. 제주 부대 마인 페스티벌에 대한 소문을 들으셨을 텐데 이번에 흔쾌히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좀. 뭐 그러기 깊게 마음을 먹어야 할 정도는 아니고요. 어느 분이 연락 주셔갖고 미카엘 셰프라고 불가리아 친한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항상 부대 마인 페스티벌 그거에서 계속 저한테 정말 이빨 좀 많이 깠어. 아니 가니까 기대는 했었는데 아니. 전화가 왔다니. 아 그렇게 해서 인연을 맞으면 무조건 그래서 그만 할 것도 없이 무조건 흔쾌하게 후배 양성하는데도 되게 많이 관심을 갖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를 견문을 많이 넓혀주게 하는 것도 그냥 선배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근데 저는 이제 이번 제주 푸드 마인 페스티벌에 신메뉴를 하나 이렇게 내셔서 영상을 또 잘 또 저희가 또 찍었는데 그 요리를 한번 저희가 한번 혹시 맛볼 수 있을까요? 아, 예, 준비해드려야죠. 사실, 우리 오스틴이 굉장히 한국 음식에 빠져있고, 예. 예, 근데 또, 중식도 되게 배워보고 싶어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오스틴이 같이 한번, 계속 요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거를 허락해 줄 수 있는. 아, 슈어. 예. Today, not Korean food. 하지만 재료는 다 한국 거예요. 오스틴이 여기. 오케이. 자 이제 오스틴이 모든 준비가 마쳤고 그 요리는 오스틴 아까 알려준 이 요리 제목 do I remember the name? 짜장. 콩 짜장. 짜장 돼지. 짜장 돼지고기. 꽃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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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꽃빵. 꽃빵. 오케이. 저거 잘 봐야죠. 어떻게 자르는지. 이거 다 썰게 되면은 여기 cold water. 여기다 데칩니다. 자, 이거 집어넣고 손으로 한번 다 젖어가지고 모델은 다 묻지를 못하고 있어. You see your hand, okay? Yes. 아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괴롭히는군요. 아 한 번도 금방 빼요. 아 바로 하는구나. 잠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 오케이. 야, 원래 셰프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아니었나? 때리진 않으시고 이렇게 친절하진 않으십니다. 그요. 아, 오케이. 여기 그다음에 넥스트. 자, 젓갈 한번 써 볼래요? 예, 예. Please. 천천히. Slowly. 카레 이렇게 좀 예민하신데 알고 얘기했던데 뭐 셰프님들은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주인공이라서 아 그냥 칼 못 쓰게 해줘. 아 그러니까 그냥 칼을 다 날려버리니까 날라를. 오케이. 예. 네. 급하면 손으로.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아 오케이. 예. 원래 이거 하면 left hand. Left. 어. left hand 이거 이렇게. 두 개를. 오케이. 두 손, 왼손, 오른손, 왼손. I'm nervous to try it. 넣어주시고, one spoon. 넣을 때 잠깐만 이 소스 넣을 때 이렇게 놓으면은 안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오케이. 그럼 그렇지. 네, 효과적이야. 아, 스톱. 오케이. 오케이. 야, 꽃짝. 예? 아,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너무 재밌네요. 네. 띡띡해지네요. 네. 괜찮네요. 야.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Thank you. 감사합니다. 주먹 한번 해줘. Thank you. 주먹 한번. 자, 우리 시그니처 키친 스위스 함께하는 우리 여경희 씨의 최고의 중식. 두 번째 요리까지 먹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정말 저는 새로운 신세계를 경험한 것 같아요. 아까도 해주신 그 콩짜장 돼지고기 안심꽃빵. 네. 입안에서 아주 향긋한 맛이 돌고요. 적당히 짠데 그러나 너무 강하지 않아서 네,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야, 어스틴.
본인이 한 걸 본인이 먹었잖아. So far. Actually, when I tried the sous chefs, the level was much higher. I could really tell. And the first dish as well, the hand cooking was really amazing. 코트리는 남편의 요리지요. What do you think? Gorgeous. Yes. Everything has been so delicious. Really good. I think the noodles at the beginning were delicious. And compared with Austin, hers is a little bit better. Professional, but you had a very good teacher. And yes. I think you did a very good job. Oh, yeah. 남편의 점수는 몇 점? 100? 100? 100. 95. 95.